자동차가 만들어진 덕분에 도로만 뚫려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을 둘러 도로를 내거나 터널을 뚫는 방법을 사용하죠. 터널 안은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을 달아 밝기를 유지합니다. 물론 모든 터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터널 안에 있는 조명은 대부분이 주황색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터널은 산을 뚫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창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터널 안은 매연과 먼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터널에 있는 조명은 이런 환경에서도 밝은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 파장이 길면 더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럴 때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 빛을 사용하면 좋지만 빨간색은 눈에 쉽게 피로를 주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조명이 바로 나트륨 등으로 파장이 590나노미터 정도라 빨간색보다 눈이 덜 피로하고 안개 속에서도 빛을 잘 투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590나노미터라면 주황색 빛을 띄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터널의 조명은 대부분이 주황색인 것이죠. 터널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명의 수명이 다해 꺼져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가는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트륨 등의 경우 일반 백열등보다 수명이 20배 이상 길고 전력 소모가 작습니다. 또한 주황색 빛은 운전자를 적당히 긴장하게 만들어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터널에는 나트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등은 주황색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빨간색 빛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트륨 등보다 효율이 더 좋고 브레이크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터널처럼 사방이 막힌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3km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지개색 LED를 설치해 지루함을 달래주는 터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계를 보면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나트륨 등에서 LED로 바뀌게 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